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흥겨운 춤을 이라는 주제로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7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천안시가 시민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천안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제34회 천안 시민회상 시상식이 천안 흥타령 춤축제 개막식에 앞서 진행됐습니다. 천안시는 미국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국제 우호협력 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17 천안 넥스컵 프로배구 대회가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천안시에서 열립니다. 흥으로 춤으로 천안으로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7이 천안 삼거리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개막식과 축하 마켓은 전문 사회자 조우종, 문소리 씨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많은 관람객이 몰리며 대성황을 이루었는데요. 전국 춤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쳐지는 다양한 장르의 춤경연이 천안 삼거리공원 흥타령 극장, 거두나무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흥이 느껴지는 춤, 노래, 의상으로 신명, 감동, 화합의 끼와 재능을 선보였는데요. 오늘 저 아들이랑 저희 참가팀 흥타령에 참가도 하고 구경도 하러 왔습니다. 네, 사람도 많고 뭐 다양한 문화 이런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아서 너무 좋고요. 날씨도 좋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닷새간의 흥타령 춤축제 기간 130여 팀이 경연에 참가했으며 일반부 결선에선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메시지를 춤으로 전달한 레인보우 치어가 대상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참여한 국제춤대회 대상은 브라질 팀과 러시아 팀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2017 흥타령 춤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의 열정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글로벌 축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튜브와 천안시 공식 페이스북에서 개막식과 축하마크회, 거리 퍼레이드 폐막식 등을 SNS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생중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천안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공간이 되어줄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천안 삼거리공원 공원 조성계획 결정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제안이 반영된 녹지, 주차장, 테마시설 등 기본적 공간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천안 삼거리의 정체성을 담은 한양길, 호남길, 영남길의 삼남대로와 천안의 특색을 살린 테마 공간인 어울림터, 삼거리 공원의 랜드마크 시설인 버들타워, 삼거리 주막거리 조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삼거리 공원 조성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천안 시민이 사랑하고 전 국민이 즐겨 찾는 명품 삼거리 공원이 완성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천안시는 시민들을 위한 삼거리 공원 조성을 위해 그동안 스토리텔링을 통한 천안 삼거리 공원 공간 브랜딩 용역 실시, 명품 문화 공원 조성 추진단 발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각종 보고회 및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품 삼거리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두 명의 시민이 2017년 천안 시민회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안시는 향토 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는 시민을 매년 선발해 천안 시민회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체육진흥 부문의 박만순 충남볼링협회장과 사회봉사 부문의 강운주 신안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봉사에 매진하고 또 제가 필요로 한 데는 항시 언제고 달려가서 그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만순 회장은 생활체육동호인 간 교류회장과
지역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강훈주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봉사에 앞장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노력한 공로로 시민의 상을 받게 됐습니다. 충청남도 볼링 협회에서는 앞으로 볼링의 저변 확대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엄마 아빠가 즐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볼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충청남도 볼링협회를 이끌어가고 또 천안시의 볼링 동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미국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 우호협력도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본영 시장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제개발공사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유지해왔는데요. 이번 협정은 기존 경제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협력을 체육,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이날 협정 체결을 위해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러션 베이커 군수를 비롯한 경제개발공사 회장과 기업인, 메릴랜드 주립대학 부총장 등 다양하게 구성된 23명의 대표단이 방한했습니다. 또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대표단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7 기간에 축제를 관람하고 천안 기업을 방문하는 등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배구의 도시 천안에서 2017 천안 넥스컵 프로배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진짜 배구의 시작 브이라이브라는 모토를 가지고 남자부 7팀, 여자부 6개 팀이 출전하여 배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시민들에게 대회를 알리기 위해 치어리더들이 천안 흥타령 춤축제 기간에 홍보 북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상품을 나눠주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대회장에는 팬들을 위해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고 야외 전광판을 설치해 팬들이 즐겁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했으며 물품 보관함과 보조 배터리 대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 페인팅과 네일 아트 존, 솜사탕 부스 등 팬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이벤트와 함께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은 9월 29일까지 동남구청 한편미술관 삼거리 갤러리에서 제26회 타블로 전기전을 개최합니다. 타블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시민들과 교감을 나누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이며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조형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는데요.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무료 관람이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업소 신분류 번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변경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변경하지 않으면 2018년부터 폐기물 인계인수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며 폐기물 처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변경 신고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천안시 청소행정과나 구청 위생청소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천안시립예술단의 뮤지컬 어사방문수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천안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공연은 조선시대 위민행정을 실현했던 어사방문수와 능소와 박현수 이야기를 각색했고 전통과 현대예술을 집약해 재해석한 이색적인 뮤지컬인데요. 뮤지컬 어사방문수는 10월 12일 오후 7시 30분, 10월 13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총 3회 공연할 예정이며 전석 1,000원으로 문화장터에서 예매하시면 됩니다. 밤과 유사한 마로니의 열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로니의 열매 모양은 밤과 매우 흡사하지만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섭취 시 설사나 구토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마로니에는 가을철에는 노랗게 물들어 공원수나 가로수에 쓰이지만 열매에는 독성이 있으니 열매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봉동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일봉동 행복함을 설치했습니다. 일봉동 행복함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알고 있지만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설치됐는데요. 접수된 건수를 심의해 행복키움지원단이 밑반찬 배달, 무료 빨래, 생활용품 등을 어려운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앞으로 행복함에 대해 지속 홍보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애니원에서 생산관리사무원 3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5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오산단 6로입니다. 주식회사 퍼슨에서 공장보수원 및 영선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1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1로입니다. 주식회사 ENT 플러스에서 통신기기 판매원 3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5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입니다. 주식회사 한창 인프라에서 플라스틱 금형 제조원 3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6,470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로입니다. 한국도로 운영관리 주식회사에서 요금 정산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85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안대로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천안시에서는 코스모스가 피고 산딸나무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등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넉넉하게 세상을 비추는 보름달처럼 마음도 넉넉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